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또 공동체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분들 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도 이제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쉬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점검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들은 사람이 그런데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계속 질문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에 관해 말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 말할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건 알겠고 당신은 누굽니까? 계속 질문을 받다 보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길런지 모르죠. 그래, 도대체 난 누구지? 도대체 난 누굴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것, 업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말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 여러분이 올라간 그 자리, 그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나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그렇게 예전에 수련회에 가서 밤을 새도록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이유가 뭐죠? 나를 이해하게 하고 설명하고 누군가를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야기 대부분이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맺어온 관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해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믿어지는 삶을 사는 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맛보아 아는 삶을 산다? 아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관하여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외적인 열매에만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외적인 열매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어떤 노력의 과정도 섬김과 헌신의 의미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외적인 열매에만 관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씨뿌리는 노력, 그 정말 의미 있는 삶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대목이 있어요. 씨 뿌리지 않고도, 노력 없이도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유혹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만 바라보도록 합니다.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로 성장하여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그 일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이 같은 굴레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붙잡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좋은 나무로 불러주시고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열매에 관해 관심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의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 좋은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사는 삶이 나쁜 나무, 그 나쁜 나무의 특징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외적인 열매에만 집중하며 살 때 어떤 삶의 문제, 결과에 맞부닥치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좋은 나무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한 번의 외적인 열매 맺는 정도로 그의 인생이 끝날런지도 모릅니다. 외적인 열매에 관심하며 사는 삶의 결과가 뭘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게 자기 만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만족을 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지속될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고 상처받으며 살잖아요. 여러분, 씨앗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터미네이터 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종결자 씨앗이라는 거죠. 다국적인 거대 기업 중에는요, 사람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큰 사업, 큰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몬산토라는 기업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개발해서 그것을 여러 나라들에 판매합니다. 그 여러 나라들 중에는요, 아주 어렵게 사는 나라들도 있고 가난한 농부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 터미네이터 시드가 약속해 주는 것은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상품인 거죠. 그런데 이 종결자 씨앗, 터미네이터 시드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 번 큰 열매를 맺도록 수확을 걷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종자 씨앗의 역할은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농부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 씨를 먹지는 않잖아요. 다음에 농사를 져야 하니까. 그런데 이 씨앗은 한 번 큰 수확을 얻으면 농부는 다음 해를 위해서 이 기업으로부터 또 씨앗을 사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열매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준비를 하면서 진정 열매 맺는 삶이 뭘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삶이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 그렇게 잘 살고 끝나는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그 인생은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보면 정말로 허무한 시간 인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정말 지속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열매에만 집중하고 그 열매를 얻는 삶은요, 사실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삶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종착지가 어떨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이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열매의 성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진정 열매 맺는 삶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열매든 여러분의 인생에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여야,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생명 살리는 삶,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열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기억하며 사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표를 달성하며 사는 삶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본래적인 존재의 의미, 가치를 잊지 않고 사는 삶, 그 삶에 힘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사는 인생이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녀이죠. 여러분이 자녀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알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철이 들어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학생이구나, 내가 지금 배움의 때를 보내고 있는 자이구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인정하면 배울 때,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진지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님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부모구나 깨닫게 되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연애하고 사랑하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진정한 연인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서로 소비하고 탐닉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세워가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해오면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걷자고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해 왔어요. 말씀대로 사는 한 걸음이면 좋게요. 생명을 살리는 그 열매 맺어가며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한 걸음이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매일의 한 걸음이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자녀가 정말로 정신 차려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의 한 걸음이면 되는 거예요. 이끌려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지난 화요일 저녁에 아마 여기 대부분의 청년들이 청년 예수 동행운동,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에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에 관한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었어요.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겁게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즐겁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순종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깊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부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내가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 없는 삶을 산다.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선가 열매는 얻고 싶고 무언가는 이루고 싶은데 씨를 뿌리는 삶의 과정은 다 무시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저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씨앗을 뿌리는 삶, 하나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어떻게 내 삶의 실제가 될까?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 읽은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마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들은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세요.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의 꿈들이 많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맺고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해할 때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희락, 기뻐하는 열매는 잘 맺는 것 같은데요, 오래 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어느 하나는 잘하고 어느 하나는 잘 못하고 어느 열매는 맺어지고 어느 다른 열매는 안 맺혀지고 이런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관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면 이 열매는 모두 다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해 말씀하시고 결론 짓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에 곧바로 이어져서 결론을 짚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관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낸다면요,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 오직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지, 내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면 방향이 달라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딱 이런 식이에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면 큰일 날 거야. 힘을 과시하고 나를 내세우는 삶으로 그렇게 관계 맺으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지, 이게 분명히 믿어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을 따라가 보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온라인에 또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도 정말 비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인 우리 청년들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버텨낼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근거 위에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징조에 관해서 마지막 때는 어떨런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지혜에 관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불법 행하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더라도 자기 자신만 사랑하며 사는 삶이 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일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큰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때에 큰 재해가 닥친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핵심 중의 핵심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의 특징이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걸까? 정말 주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불법에 마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매일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길을 걷는 삶이 마지막 때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겠구나.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거구나.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다른 어떤 것 여러분 다 놓쳐도 좋아요. 우리의 삶이 바라볼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열매에 휘둘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나무로 이미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직도 우리가 흔들리며 사는 겁니까? 외적인 열매, 외적인 성취에 우리가 집중하여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상처받고 그러면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은 주님께 속한 삶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보면 열매를 맺는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니 그 열매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귀하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자녀된 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하다고, 그 열매 너무나 귀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세상에 마음 뺏겨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삶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서 흔들릴 때 많죠.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가올 일에 대하여 두렵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곳에 예전처럼 천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다면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정말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 삶을 누리며 살 때 우리의 삶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시간이 빨리 흘러서 여러분이 아마 70대, 80대 노년을 맞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아마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정말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지 정말 뒤돌아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무엇만이 남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학교 이야기를 나눠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교회학교 중등부 1학년이 됐어요. 아, 그때 중등부에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 나도 중학생이구나.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를 그 당시 제 모교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중고등부 예배 때 성인분들도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2부 예배가 학생 예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 예배가 끝나고 분반 담임선생님이 정해지고 그리고 반에 분반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뭔가 떨리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분반 공부반이
제일 늦게 끝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고등부 밤보다도 늦게 끝나는 거예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제가 너무나 정확히 기억하는데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시고 당시에 키스트 연구원이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정확히 합니다. 대학교 선교단체 출신이시라는 얘기도 기억이 나요. 성경 공부 연구하시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분이라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분반 공부 중등부 1학년 처음 만나서부터 1년 내내 분반 공부가 시작되면 다이어리를 펼치시는데 잉크로 빼곡히 써오신 분반 공부 원고가 있었어요. 페이지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언제 끝나나 지루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것이 1년이 갔습니다. 저희 반이 가장 늦게 끝났어요. 고등부보다도 늦게 끝났어요. 그런데 1년이 다 지나서 마지막 주일이 다가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분반 공부반 친구들이 그 당시에 집 전화로 어떻게 연락이 돼서 토요일에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우리 분반 공부 담임 선생님 마지막 주일인데 선물을 좀 꼭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서 만나자. 용돈 모았던 거 있으면 그래도 좀씩 가져와 보자. 그래서 광화문이 모교회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모였어요. 남자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광화문 일대를 누비며 선물을 뭐 할까. 근데 그 당시 광화문 일대에 뭐가 많았냐 하면 유명 브랜드의 재화점들, 뭐 에스콰이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의 류의 재화점들 샵이 아주 멋있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쇼윈도우에 보이는 서류 가방이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선생님에게 딱이다. 선생님의 지루함에도 딱이고 딱딱해 보이는 표정에도 딱이고 잉크 글씨로 가득 찬 다이어리에도 딱이고 손때 묻은 성경에도 딱이고 이 가방이다, 이 가방. 근데 제 기억에 꽤 비쌌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날 모였던 친구들이 돈을 거의 탈탈 털어내고 하여간 돈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그 다음날 선생님에게 드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선배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루했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었고 말도 안 되게 긴 시간 근데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셨는지 얼마나 바쁜 와중에도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우리만을 위해서 성경 공부 원고를 빼곡하게 적어 오셨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싫어하는 거 모르셨겠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가르쳐 주셨던 거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그 어렸던 중학교 1학년들도 선생님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날 그 선물을 전해드렸는데 다른 교회 학교 선생님들, 다른 반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분들은 아유, 이 반 아이들이 고생이 많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대단한 업적이 기억에 남을까요? 대단하고 화려한 기억들이 우리 인생에 남게 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묵묵히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사랑하고 행한 것이 남게 돼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이 열매 맺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게 속한 삶인지,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하니 그 말씀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면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맺게 해주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며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좁은 길 생명의 길 걸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걷는 것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주님과 걷는 것 맞지만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누구가 되기 위해서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연휴에 더 외롭고 고독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존귀한 자녀이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게 하신 그런 말씀이 조금씩은 다를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이 말하는 열매의 기준 때문에 상처받았던 넘어졌던 삶으로부터 놓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한 걸음, 오직 사랑만 하는 삶의 열매를 주님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삶,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기준 따라 사는 삶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받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정말로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좁은 길 생명의 길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걸을 때 우리 믿음의 순종자들이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능력이 됨을 고백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깊은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누군가가 되기 위하여 애쓰며 상처받았던 인생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주의 존귀한 딸과 아들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한 것을 주여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삶의 권세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품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미 좋은 나무로 귀한 생명으로 창조하여 주셨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이미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붙어서 한눈 팔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인생 아니라 주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끝까지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당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부로 서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주께 맡깁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여 채워주시고 정말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나누었더니 주님이 풍성히 채우셨다는 간증을 허락하여 주소서. 열반 가운데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오로지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저희가 맞게 됩니다. 허락하신 가정,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의 형편은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주의 사랑의 통로 되어 가족들 안에 새로운 소망을 부어 일으켜내는 그러한 씨앗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저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정말로 사랑의 열매 맺으며 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